월국에서 일지를 찾는 법. 사실 이거는 책에도 잘 안 나와 있고 또 가리킨 양만널도 사실 일관성 없게 가리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뭘 갖고 터득을 했냐면은 터득한 방식이 제가 배울 때는 시계 방향대로 일지 세우가 본인 생일날이다. 그러면 내가 10일날이 여기 10일날이 내가 10일날이 여기 생일이다. 그러면은 순행이 저 내가 순행이면 여기가 11일, 여기가 12일, 여기가 13일, 여기가 14일, 여기가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왜? 제갈무유 추용법을 보면은 태을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중궁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태을 구성을 보면은 생일날로 기점해서 양둔절은 순행을 하고 음둔절은 역행을 한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래서 김운갑 천서와 지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방배동에 있는 서울대 법대를 출신들이 경제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증권 조작을 했어요. 그걸 내가 3년간 증권 카운슬링을 해줄 때 사용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니까 이것이 적중하더라.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내가 양둔절에 태어났다면은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11이니까 여기가 11일. 자, 여기가 12일, 여기가 13일, 여기가 14일, 여기가 15일, 여기가 16일, 여기가 17일, 여기가 18일. 자, 여기가 19일, 여기가 20일, 여기가 21일, 여기가 22일, 여기가 23일, 여기가 24일, 25일, 여기가 26일, 여기가 27일, 여기가 28일, 29일. 자, 여기 30일 이렇게 날짜를 먹여나 간다. 그러면은 10일부터 계산돼 10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걸 묻는다고. 그때는 역순으로 요가 10일이니까 요가 몇 궁이에요? 8궁이죠. 7궁이 9일. 여기가 8일. 여기가 7일. 여기가 6일. 여기가 5일. 4일, 3일, 여기가 2일, 여기가 1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 자리가 나한테 1년 신세도 뒷다리다 하면 이 사람은 9일날, 18일날, 27일날이 사실 길한 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날 사흘을 일국을 짜서 어느 시간이 나쁜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음둔년일 때는 반대로 역행을 해서 갑니다. 6, 2, 3기 집안을 붙이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달의 삼형 삼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시기를 역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응기처라고 한다. 응기처. 응기처라는 것은 요 기라는 건 기운 기자예요. 어떤 기가 응축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를 따라서 기란 일진과 흉한 일진을 기준해 봅니다. 그것이 월국에서 일국을 찾는 거고 일국에서 시국을 찾는 거는 바로 자 일국은 내가 출생한 시를 가지고 국을 짠다. 시. 그런데 이게 시가 12개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 9개뿐이 안 돼요. 왜 9개 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12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때 구루제하니까 여기 1이고, 여기 구루제하니까 2고, 구루제하니까 3이 되죠? 이렇게 3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1, 2, 3하고 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숫자는 9개 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하고 시가 같다. 그러면 그날 일지는 내가 좋은 시에 저 사람도 좋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구성학을 기점으로 해도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사업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또는 외국에 나갈 때는 수첩에다가 하루하루의 나쁜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손님하고도 절대 면담을 안 하고 그 시간은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방송에서 10년 강의를 할 때, 11년 강의를 할 때 이 뭐라는 사람이 수유리서 철학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좀 반골 기질들이 많아요. 빼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들이 영리해. 그러니까 내가 그 귀시간에는 하루에서도 상담하지 말고 외출 중 하고 써놓고 좀 쉬어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날 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만 일부러 한 10여 회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와갖고 사주를 보는데 얘기만 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틀린데요. 어떤 사람 복채도 안 주고 그냥 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 이 시간 내려는 선생님 말대로 나쁘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문 앞에다가 외출 중 하고 안에서 책이나 뒤다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또 획기적인 일을 하나 봤어요.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들이 내가 컴퓨터 수리하러 좀 문의하러 갔더니 딱 하니 전화를 받더니 컴퓨터가 내동 잘 됐는데 컴퓨터가 부팅도 안 되고 고장이 났으니 수리해 주쇼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전화를 받더니 뭐라 하냐면은 컴퓨터를 꺼놓고 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켜봐서 그때도 안 되거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가보면은 자기 가보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바이오리듬 있죠?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명왕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한 번은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바이오리듬 권위자더라고 이 양반이. 물론 발명왕 언어노분하고 딱 인터넷 치면 나와요. 요즘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바이오리듬을 해놓은 것을 내가 그래픽을 가지고 내 걸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하루에 일곱을 짜서 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야, 키문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내 제자 중에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인데 자기 사주를 해단한 거를 하라기술로 해당을 했더라고. 하라기술을 해단했길래 우리나라에서 하라기술의 대가를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풀이한 거를 쭉 내정받더니 결국은 그게 맞더냐 하니까 아이고 이게 갖고 운명 보기는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명리를 올바로 알고 기문을 배우면은 나무 집에 양식 꾸러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보니까 기문만 가져도 다 보는데 역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가르쳐요. 네? 예를 들면은 주역은 기본 바탕이고 거기다가 하라기수, 자미두수,
매화역수, 육효, 육림, 황국수, 태글수 엄청 많아요. 다 솔직한 얘기가 학문의 이론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으면은 나무집에 양식구러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아는데 왜 그러면 선생님은 기문을 배웠습니까? 명리로서 죽었다 깨내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가 일어난단 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사에 아마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토종 선생의 가장자를 거다 보니까 자기 친구인 안녕세가 석 달 있다가 죽는다는 게 나왔어. 토종 선생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운에서 사환을 하다가 차명을 당합니다. 어떻게 3개월 있다 죽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까? 기문으로 보면 나와요. 그러나 명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명리서 유명하다. 자기가 평생 명리 강의한 지금도 한 20여 군데서 강의하는 한 선생이 어디 한 군데 가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경희대학교 의약품 비즈니스 하는 모 회사에 갔어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사주를 다 봐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초청한 사람이 선생님이 기문으로 뽑아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기문을 쭉쭉 보고 사장을 보고서 당신은 사업을 한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군요. 근데 왜 부부가 별거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또 전문한 사람은 아이고 결혼 실패한 지도 오래됐는데 직업이 올바르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여기 귀인을 만나갖고 여기 들어오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리하던 사람이 내가 묻지도 않은데 명리에서 암장을 보면 다 나온대. 그 다 나오면 얘기하지 왜 얘기를 못했어? 그렇잖아요. 남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하고 똑같고 기문은 소프트웨어랑 똑같은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해도 어떤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아무 작용도 못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는 할 수 있는 것이지.